고운사 내려오는 길에 제치원 문학관을 왔어요. 제치원은 호가 고운인데, 고운사를 창중건한 제치원 호를 따서 고운사라 하니까 제치원 문학관을 와봐야죠. 고운 제치원은 오늘날로부터 1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신라에서 태어나 공부가 6년 만에 당나라 과거 빈공사시에 급제했고, 헌강왕 때 17년간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대요. 그래서 여러 외교 문서도 많이 쓰게 됐는데, 주위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지방관으로도 자리를 옮겼고, 나라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시무십 여조를 올렸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대요. 당시 신라가 골품제 사회니까 육두품의 신분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 뜻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제치원이 남긴 수많은 글들은 당시 국제적인 감각으로 썼다고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격황 소설을 썼을 때 황소가 놀라서 의자에 떨어졌다니까. 당나라 희종이 제치원의 이런 노력이 고마워서 선물로 비어대를 내려줬대요. 그래서 고려시대 이규보 학자가 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제치원을 귀신을 울리고 바람을 놀라게 하는 솜씨라 칭찬했대요. 당나라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쓴 20대 젊은 시절 글인데, 개운필경이 자신의 일상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대요. 1478년에 조선 성종이 서거정에게 우리나라의 길이 남을 글을 모은 문집을 편찬하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동문서니랍니다. 최치원 글이 많이 전해지게 된 배경도 과거 문제를 풀이하는 답안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과 고려 때 과거 준비하는 문인들한테는 필독서였대요. 고운사가 제치원 호를 따서, 그전에는 고운사가 노플 고자 구름 문자인데, 제치원 호가 외로울 고라서 외로울 고자를 따서 고운사라고 한답니다. 894년 정치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시무십 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는데, 결국 뜻을 못 펼치니까 벼슬을 그만두고 떠돌아다녔다.